전통시장은 가게가 촘촘히 모여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서구가 화재 발생 시 상인 스스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지하 매설식 소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시연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전통시장. 소화 장치함이라고 적힌 바닥 덮개를 여니 긴 소방 호스가 나오고 상인들은 설치 업체의 안내에 따라 호스를 빼낸 뒤 직접 물을 뿌려봅니다. 호스의 길이는 총 50m. 호스를 추가 연결하면 길이는 더욱 길어져 시장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상인들이 스스로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소방차 오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고 또 안에 또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장사 피해난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있으면 50m 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물도 압력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는 총 두 곳에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작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누구나 물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수압도 높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이 불나마 요지부덕으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그 경각심도 느끼고 불의 화재에 대한 안전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더 활기를 찾고 그 장사하는 데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서구는 원곡의 시장을 비롯해 신평리 시장 등 총 4개 시장에 시설 5개를 설치했습니다. 4개 시장에 5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범위 내에서 되면은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그 상인회 하고 해가지고 점차 넓힐 계획이라서. 지난 2020년 부산 괴정시장 주택 화재와 2022년 서울 창동시장 화재 당시 지하 소화 장치를 활용해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일선 소방서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 지역이 유일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